한류의 확산으로 영화나 드라마, 대중음악 등 우리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한류 스타의 외모 역시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함께 외국 특히 서구권에서 한국인들이 뜻하지 않는 오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백인들처럼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피부를 억지로 하얗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백인들 본인들의 선입견에서 발단한 그릇된 관점임을 보여주는 우리 옛유물이 미국 대학 강의에서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의 미의식에 대한 서구 사회 일각의 오해와 편견을 완벽히 깬그 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깨끗하고 예쁜 피부를 가리킬 때 흔히들 배고 같은 피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 민족은 하얗고 맑은 피부를 미의 기준으로 봤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에 와서도 크게 변하지 않아 지금도 화장품들을 보면 미백용인 것들이 많음을 알수 있지요. 이러한 하얗고 맑은 피부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관점은 우리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런 미적 관점은 외국과의 교류가 적거나 비슷한 문화권의 국가들끼리만 주로 교류했을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가 되고 한류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자 이런 미에 대한 관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지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백인들처럼 되려고 일부러 자신들의 피부를 실제보다 하얗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지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k p o 아이돌과 관련된 글을 조금만 찾아봐도 이와 관련된 실랑이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한예로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의 멤버 비비의 사진을 국내 팬이 SNS에 올리자 외국 팬이 댓글로 그녀를 화이트워싱하지 말아달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어이가 없어진 국내 팬이 육두문자까지 써가며 반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하얗게 한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찍힌 건데 어쩌라는 거지요? 이렇게 한류 스타들의 하얀 피부에 대해 외국 팬들이 화이트 워싱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국내 팬들은 원래부터 이런데 왜 그러냐고 하는 일은 SNS에서 거의 일상화되었는데요. 일부 외국 팬들은 아예 한류 스타 사진에서 피부를 더 어둡고 짙게 보정해 이게 원래 아시아인의 모습이 맞다고 하기도 해 오히려 본인들이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보고는 원래 너희 피부색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남의 원래 피부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건뭐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오해와 논쟁이 생긴 건 우리를 포함한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피부색이 정치 및 사회적 문제하고도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를 거쳐 급속도로 발전한 서구 사회 백인들은 흑인들을 자신들의 노예나 하인으로 부렸고 그들을 멸시했는데요. 그에 따라 그저 외관상의 특징일 뿐이었던 피부색은 그 자체로 계급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이는 노예 해방 등 흑인들도 점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뒤에도 여전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흑인이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백인들과 같은 명문대에 다닐 수 없었고, 대중교통도 백인들과 같은 좌석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검은 피부는 그 자체로 족쇄와 마찬가지였지요. 다행히 이런 경향은 20세기 들어 일어난 인권 운동 등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지금도 흑인 유명 인사나 고위공직자의 얼굴을 일부러 하얗게 했다는 논란이 생기는 등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된 화이트워싱이 이런 식으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의 피부를 일부러 하얗게 하거나 영화나 드라마 등 창작물에서 다른 인종이 맡았거나 맡는게 적합한 역할을 백인한테 맡긴다거나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의 자리를 백인이 부당하게 빼앗거나 그들의 특성을 인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본래 의미의 화이트워싱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애초에 이 문제와는 별개로 그저 자기 타고난 예쁜 모습 올렸을 뿐인 한국 아이돌에게 무턱대고 스이 말이 나올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미적 관점에 대한 오해는 미국 대학 강의에서도 다뤄졌는데요. 과거 자신의 강의에서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성공을 예견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샘 리처드.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있었던 강의에서 당사자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유학생들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처드 교수는 각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인도에서 나타나는 밝은 피부를 선호하는 경향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는데요. 나는 하얀 피부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한국이나 중국, 인도에서는 밝은 피부를 좋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교수는 I'm hoping it's like a color thing, not like a people thing. You know what I mean? Like white skin, like lighter people. Not like white not people? Not like white people. Well, you there's, nothing wrong, there's nothing wrong with white people. I'm just saying like... Yeah, dude. Thanks, Yeah, so yeah, yeah, yeah. All right. What do you think it is, though? Because what does it say mean when they say, I like white people? What's it mean about you? 이 학생은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 흔히 쓰이는 "하얀 피부"라는 표현이 서양에서 말하는 백인과는 무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그런지 리처드 교수는 해당 국가 유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인도에서 온 유학생은 인도에서 말하는 하얀 피부는 진짜 하얀 피부가 아니라 옅은 피부를 말하는 거고 그런 피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했지요. 중국인 유학생도 기본적으로 같은 인종이라 인종 등으로 인한 차별성이 없어 피부색은 인종이나 혈통과 무관한 그저 외모에 대해 말하는 것일 뿐이라 답했습니다. 대답을 들은 미처드 교수는 해당 국가 사람들이 하얀 피부가 좋다고 하는 건 백인이 좋고 특기니 싫다는 뜻이 아니라 미적으로 밝거나 옅은 피부를 좋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고서는 한국에서도 같은 뜻이냐고 한국인 유학생에게 물었지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So like just based on my experience. I think like the majority of people like like brighter skin. brighter I, skin. Mm -hmm. It's not just like a brighter skin. It's like lighter skin plus clear faces uh -huh. without like wrinkles or like Sprinkles. It's not just lightness.' It's all, there's more to it than that. I think Korea Korea's its own unique world and the, and the world of skin and beauty, man. bro, do you could you add to that? or not? Um, I say that um, she said like people like brighter skin, I think it's like 100 percent accurate. Um, like people like brighter and pale. Well, not in well as speaking in terms of the uh, beauty standard in China. 유학생들의 말처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흔히들 쓰는 하얀 피부란 건 백인들과 같은 피부가 아닌 맑고 깨끗하고 얕은 피부를 뜻하는 인종과는 별개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 나름의 미적 기준이 확립되어 있음에도 이를 서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 리처드 교수는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 때문이라 했는데요.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고 미디어도 유럽 백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니 다른 이들도 모두 그런 식으로 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리처드 교수는 한국의 미의 기준을 보여주는 예라며 고구려 때 그려진 수산리 고분벽화를 보여주는데요. In like the fifth century, look at these faces. These pale. These are nobles. In Korea, it's a very and same with with China and same with India. These are very agrarian societies, and so in, in all three societies, there's this desire to demonstrate your. Noblesse, your your wealth, your power, your status. The best possible way to express it is by showing that you don't have to be in the sun. Look at those white faces. I mean, it's so distinctly there. And they, do you know do you know those words? Do you know, do you know that one? Do you know what it means? It's like it's like uh, people with colored eyes. And this is like uh, rust rust face or face of rust, like red in the earliest discussions or, or of europeans entering korea this is what they called europeans like people of, of color with colored eyes and rust faces not white people they didn't call them white people they called them red people red faces 오히려 생목인이나 면철 등 우리 관점에서 눈에 띄는 그들의 특징에서 따온 명칭을 썼지요. 일본에서도 근대 이전에는 백인들을 남쪽에서 배를 타고 올라온 오랑캐들이라는 뜻으로 남만인이라고 부르는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백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백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극히 서구 중심적임을 말해주지요. 자기들과 골상학적으로 유사하고 피부색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 아랍이나 이안, 중앙아시아는 문화적 이유를 들며 백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들 멋대로 만든 기준임을 알수 있는데요. 자기들은 해야지만 다른 인종이나 민족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아니,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사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신 수산리 고분벽화에 묘사된 사람들 얼굴도 그렇고 요즘 많이 볼수 있는 백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한국인 사진을 보면 알수 있듯 이는 완벽한 편견이지요. 그런 편견으로 우리가 원래 타고난 얼굴을 보고, 너네는 그렇게 생겼을 리 없다고 하는 거야말로 진짜 인종차별 아닐까요?